이번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개인 시집 출판 기념이지요. 나무의 시 조정혜 시인님의 출판입니다. 일단 우리 조정혜 시인님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혜 시인은 경남 하동 출생이고요. 2005년 11월 주민 101장 추억으로 가는 길에서 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와 늪에서 2014년 11월에 성류의 꿈 외 두 편이 추천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2015년 9월 시와 늪 2차 추천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2016년 11월에는 시와 늪 작가상을 수상했고요. 상을 참 많이 받으셨네요. 그리고 2000년에는 6월과 9월에 두 편의 시가 긍정의 뉴스신문사에 발표가 됐습니다. 2021년 7월에는 공로상을 수상했고요. 작년 4월에 창원 특례신문사에 꽃밭에 앉아라는 시가 실렸습니다. 시와늪 문인협회 이사시고요. 현재 시와늪 수도권 서울 경기 부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제가 우리 그 조정혜 시인님의 시집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무의 시라고 합니다. 표지가 잘 어울리죠. 네, 나무가 있는 그런 표지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시는 정확하게 네, 몇 편인지는 잘 그러네요. 어쨌든 수십 편의 시가 지금 실려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한번 우리가 시를 만나보는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무대입니다. 시남송가 윤혜련님 나와서 영남지역 본부장입니다. 나와서 우리 조정혜 시인의 시집 속에 있는 진달래 3월을 품다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낭송해 드리는 순서 갖겠습니다. 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혜련입니다. 제가 조정혜 시인은요, 제와 외갓집 사촌간입니다. 정혜가 엄마가 정혜 엄마하고 정혜 아버지하고 저희 엄마가 한 형제간이거든요. 그래서 외갓집하고 고모집을 집 한칸 사이로 어릴 때 오가면서 그때는 참 몰랐어요. 오늘 이렇게 글을 쓸 줄은. 그때부터 그런 게 있었는지 같이 책을 보고 소설책, 만화책, 책이라는 책은 다 봤거든요. 그리고 오늘까지 참 친구로서, 또 친구예요. 친구로서, 사촌으로서, 또 같이 문학 도번으로서 이렇게 글을 쓰고 또 저희가 이렇게 시집을 출판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제가 오늘 지금 진달래 3월을 품다라고 시를 낭송할 건데, 그때 그 어렸을 때 정혜와 내가 그 우리 마을 뒷산에 가서 진달래, 우리 순 우리말로 참꽃이라 하죠. 그 참꽃을 꺾으면서 집에 와가지고 테마루에서 그 꽃꽂이 했던 추억도 생각나고 너무너무 여러모로 참 감회가 떠오릅니다. 그런 정혜에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청해 주십시오. 진달래 3월을 품다. 조정혜. 양지산 어깨 위에 분홍 초고리 곱게 펴 봄볕에 걸어 두었습니다. 실바람도 오며 가며 이마를 문지르고 나로 인해 주변 풍경은 달라져 온 산이 웃고 있어 구름도 가던 길 멈춰 섰습니다. 가까이서 또는 멀리서 미처 옷걸음 풀지 못한 애송꽃망울 가만히 있다가도 춥다고 엄살을 떠는 건 괜한 투정인 걸 압니다. 나물개는 아녀다들 수다소리 산중에 서며들게며 나는요 꽃대에 올라선 채 합춤을 추어요.
하루 위에 태양보다 찬란했던 나 그리하여 입힐 날까지 한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의 땅을 다지리 길손의 벗이 되리 길손의 벗이 되리 생명의 땅을 다지리 네 감사드립니다 조정의 시인의 시 진달래 3호를 품다 사촌지간이고 친구지간인 우리 윤혜련 신앙송가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시집 출간을 기념해서 기념패를 전달하는 기념식 기념패 전달식이 있습니다 시상은 백성일 시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조정의 시인 네 두 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기념패 조정해 귀하의 개인 시집 나무의 시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문단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대한민국 꿈나무들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서길 바라며 개관 시완읍 전 회원의 마음을 담아 이 기념패를 드립니다. 2024년 4월 13일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시완읍 문인협회 회원 일동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한번 또 인사해 주시고 네, 같이 기념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시상해 주신 우리 백성희 시인님 감사드리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아서 척척 네, 올라오십시오. 가족분들 네. 오! 네. 어서 오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귀여운 우리 손녀들인가요? 네. 뽀뽀도 해주고 귀여워라. 오늘 기분 최고일 것 같아요. 우리 시인님. 네. 자, 앞쪽으로 오셔서 네, 이쪽에 센터에서 서 주시면 기념 촬영 네, 해 드리겠습니다. 아우, 귀여워. 친구들. 꼬마 친구들. 네. 어머니 나오셨나요? 네, 아직도 나오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정혜입니다. 오늘 저를 축하해 들어오신 시인분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한 분 분인 세연님께서 오셨는데 잠시 급한 전화 받느라고 밖에 계시는 것 같고요. 여기 우리 둘째 형부 임정재님이십니다. 여기 우리 둘째 언니 이렇게 부부입니다. 그리고 아니다. 어우 미안해요. 우리 큰언니부터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워낙 저하고 같이 적어서 잘 안 보였습니다. 저희 언니 저기 그리고 우리 동생 부부입니다. 우리 막내 동생 두고 네. 박수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장조카 예. 그리고 장조카 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너무너무 우리 잘 아시는 시와늪의 일꾼 윤혜련 시인이시고요. 지금 저기 내려가 계시는데 항상 저를 웃게 해주고 그리고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는 우리 명품 친구들이 와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뒤쪽에 네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여기 다 이제 조카 사이 그리고 이런데 새신랑이에요. 결혼한 지. 축하해 주세요. 새신랑 새신부.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가 우리 사랑스러운 조카들이고요.
젊은 저를 할머니로 만든 팬인데. 이뻐 이뻐. 귀여워. 아침 일찍부터 엄마를 태워서 목적지 여기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준 저희 딸 아들입니다. 갈 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나 어깨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 오늘 62집, 63집 출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슬 속에 바라본 세상 배승근 대표님 두 번째 시집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가장 마지막 근로이다 보니까 마지막 순서이다 보니까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해줘버리고 저는 준비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감사했던 분들께나 그리고 제 시집 소개 잠시 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참 긴 미로를 걸어온 것 같아요. 책을 내고 싶어서 나름 다듬었다고 했던 그 글들을 이렇게 다시 살펴봤더니 보풀하기가 일어있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웅둥이처럼 파진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털어내고 메꾸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보게 되었는데요. 완성된 책이라고 해도 허물이 많은 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쁘게 봐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의 글 103편 속에는 어머니라는 뿌리 깊은 나무 이야기와 색과 향기가 다른 꽃나무 이야기 그리고 목질과 모양이 다른 고목나무 이야기, 나뭇잎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중에 나무의 시라는 시제를 선택을 해서 표지에 문패를 달았고요. 저의 작품들을 살펴보시고 과찬으로 서평을 해주신 이시원 문화평론가님 그리고 표지를 너무나 표사를 근사하게 메꿔주셔서 고급지게 옷을 입혀주신 한파남 교수님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분께 정말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두 분께서 제게 주신 선물은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상하는 많은 문인분들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 시간 마음껏 누리시다가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가을 출판회 때 이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제가 마이크를 들어서 이렇게 들기가 좀 힘든데 네, 조정혜 시인님의 시집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배성근 대표님의 시집 여기 있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행사가 얼추 끝났습니다. 이제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단체 기념 촬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번 찍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신 분들 모두 네. 참석자 단체 기념 촬영 하도록 할게요. 모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올라오십시오.